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 몇 달 전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부 우리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자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뭐가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자신들도 전수조사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달 초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권한도 없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일주일가량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받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의원과 가족들 부동산에 대한 정보공개 동의서를 누락시켜서 또다시 일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보공개 동의서를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확인해 보니까 일부 의원 가족들 동의서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진 지 석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개발 정보에다 힘까지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LH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먹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그러는 거라 이렇게 의심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너무 어렵고 주식은 처음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영향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이제 인도발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급속히 번지고 있다. 상황이 뭐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염력도 원래 이제 바이러스보다 한 70% 더 뭐 세다고 하고 네. 이게 그러면은 주식 증시 여기는 어떤 영향 뭐 영향이 있겠죠 이게 네. 어떤 영향 미칠까요?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게 경기 회복이 좀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좀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럽 증시에도 좀 악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이제 특히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유럽 경기도 좀 회복 국면에 있었거든요. 백신 예. 보급이 빨랐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또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예. 경제가 그동안 좀 약간 그래도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오픈을 못했어요. 뭐 상점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모든 걸 다 오픈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딱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한 달 더 연기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예. 생각보다 심하고 특히 영국은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55명 정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예. 국내에서 발생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예. 대부분 또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죠. 대부분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하니까 예. 결국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해외 쪽에서 문제가 예.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알파 변이죠. 네, 맞아요. 예. 근데 델타 변이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예. 지금 유럽도 뭔가 좀 제대로 경제를 오픈하려다가 지금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부분은 어쨌든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경기가 예. 좋아질 때 좋아지거나 예. 아니면 소비주들 있죠.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그 속도를 좀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성장주는 좋은 거죠.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작년에 좋았던 뭐 언택트나 아니면 그 성장주들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됐다. 다만 이제 이거 보셔야 될 게 결국에 근데 변이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아직 그 코로나19 승인은 못 받았지만 그 자사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자기네 백신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90%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백신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백신들은 속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큰 그림에서 경제가 재개되는 거를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만 늦춰졌다. 그래서 성장주들한테는 조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은 하나 생겼다. 뭐 그 정도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요새 좀 카카오나 네이버가 되게 셌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알파 변이가 영국발 변이고 베타 변이가 이제 남아공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마가 브라질.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인도 변이가 인도 이제 델타인데.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예전에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이가 계속되다 보면은 병독성이 정말 굉장히 강한. 정말 치사율이 막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된 변이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그게 사실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되고 뭐 백신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니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완전 정상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변이가 되니까 백신으로 어느 정도 한계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제 조금씩은 종료돼 가는데 그걸 뭐 엔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약해지는데 그냥 인류가 이제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울한 전망도 있긴 있더라고요. 평생 그야말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제가 다음 주제로 이제 쿠팡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벌써 많이 들어오는데 몇 그 2122님이 시외 시간 외겠죠. 상한가 되면 본장도 많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외에 상한가가 되면 시간에 시간에 상한가 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그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제 상한가 갔을 때 10%인데 그건 당연히 뭐 재료가 나왔을 경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냐면은 거래가 거의 없는데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시세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최소 만주 이상 남았는데 상한가를 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장 끝나고 나서 뭔가 큰 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우는 재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인지. 뭐 407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꼭 분석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아마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우건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라고 좀 절절한 표현을 섞어서 쓰셨거든요. 아니, 요새 간단하게. 주가 오늘도 좋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신 분들은 고통이 아직도 심합니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 오늘도 이제 매각 관련해 가지고 4개 회사 정도가 참여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각가가 좀 시장 기대보다 높은 뭐 2조 원 정도의 매각가가 좀 형성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우건설은 모멘텀이 너무 많은 게 일단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국내 건설 쪽도 워낙 좋잖아요. 지금 공급이 늘어나고 해외도 좋아요. 해외도 지금 유가 올라가면서 그 해외 쪽에서 플랜트 수주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같은 데서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발주를 못했는데 그 나라들은 국제유가 올라가면 재정이 많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 올라갈 때 또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또 특히 대우건설이 또 강점 있는 쪽이 아프리카 쪽인데 아프리카 경제도 아마 이제 백신 접종이 만약에 되면 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발주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국내도 좋고 해외 쪽도 좋은 데다가 매각까지 겹쳐져 있으니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이는 하시되 다만 이제 매각은 누군가가 매각은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M&A 주인을 찾을 텐데 그게 확실히 결정될 때는 그때는 한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재료가 완전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 좀 비중 줄이시고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갈 때는 건설주가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해외 네, 산유국들이 건설 활발히 할 테니까 기름값이 비싸져서. 네. 그래서 그 대표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네.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 자,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해서 지금 공정이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뭐 쿠팡 대응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게 그 어느 정도입니까? 좀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쿠팡이? 아, 근데 이게 위기라고까지는 제가 저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예.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봤는데 전혀 변동이 없어요. 주가가 네. 오히려 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도 이제 좀 거치면서 월요일 날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는 또 주가 올랐더라고요. 예.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높은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안 하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불매운동이다. 예. 뭐 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예. 특히 김범석 이사장이 지금 사임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발표한 시점이 화재가 난 다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봤더니 뭐 미리 이미 확정이 된 거다 예. 이렇게 나서 항변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게 그 이사장을 사임하는 게 당장 예. 뭐 그거 화재 난 거 보고 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미리 결정은 됐겠지만 예. 시장이 좀 질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질타하는 이유. 왜 그 당시에 그렇지. 이런 발표를 하냐 이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우선순위가 좀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쿠팡이 너무 좀 배가 부른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좀 질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소비자분들이 뭐 아, 난 쿠팡 불매운동하고 예. 회원 탈퇴하고 이런 쪽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뭐 인증샷들 이렇게 올리고 뭐 그게 유행처럼 예. 유행처럼 번지는데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쿠팡이 예. 또 아무래도 로켓 배송 절대적인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을 조금씩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쿠팡 안 쓰고 예. 예를 들면 뭐 이마트를 쓰고 예. 아니면 이베이 코리아를 쓰고 그럴 거냐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쿠팡이 물론 경쟁은 하지만 예. 서로 또 구매하는 카테고리가 되게 달라요. 네이버는 가끔 하나씩 구매하는 것들을 많이 사요. 검색해가지고 아 나는 지금 뭐 좀 비싼 거? 좀 비싼 것들 그 내구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아, 뭐 PC 하나 사볼까? 뭐 아니면 뭐 가방 한번 사볼까? 이런 건데 예. 그 쿠팡은 되게 뭐냐면 생필품을 반복적으로 사는 거 있죠. 예, 예. 대량으로 뭐 휴지, 예. 뭐 면도날 아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주로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약간은 예. 비슷한데도 그러니까 경쟁인 것 같은데도 구매하는 그 층이 되게 다르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쿠팡 쓰시던 분들이 아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쿠팡 안 쓰고 무조건 네이버 쓸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저도 그거는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금 미국 현지 투자자분들은 너무 우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주가로 봤을 때는. 예, 주가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도덕성에 좀 문제가 생긴 건 사실 대처를 좀 잘못한 건 또 사실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쿠팡 중에서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사를 보면 자꾸 도망가려는 이런 딱 그 기사들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게 김범석 이사장이 그 전에 결정을 하고 사임한 것까지 뭐 그게 팩트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꾸만 왜 그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 자꾸 좀 변명하는 것처럼만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좀 더 좀 클리어하게 이 사태를 좀 그렇지. 수습하는 게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식시장도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그러니까 ESG라는 화두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ESG에서 뭐 환경을 빼고 예. S하고 G에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S가 소셜하고 예, 소셜, 지가 예, 그 지배구조. 예. 그러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범석 아. 이사장의 사퇴 아. 거기다가 소셜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쿠팡의 좀 빠른 예. 예, 좀 대처가 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잘못이 조금 있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좀 과하게 화끈하게 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예,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악재라는 게 항상 그 겹쳐서 나타나듯이 네. 이게 또 쿠팡 이츠가 또 어제부터 또 이제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뭐 새우튀김 얘기가 나오던데. 새우튀김 뭐 어쨌든 아니 그 웃으실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점주가 지금 그 네네.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그게
쿠팡이츠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쿠팡이츠가 지금 그 이제 점주분이 예. 점주분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갑질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손님들이. 갑질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예. 소비자가 굳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느냐. 이게 그러니까 예. 새우튀김 뭐 변색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이제 점주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쿠팡이츠 측에서는 쿠팡이츠가 뭐 정말 뭐 큰 잘못을 했다 이거보다도 예. 이제 그런 좀 소비자의 갑질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입점했던 점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좀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뭐 그 소비자한테 예. 무조건 사과해라. 그리고 아. 뭐 철자 하나 뭐 띄어쓰기 이런 걸 갖다 다 트집 잡아서 예.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뭐 열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 예. 있던데. 근데 어쨌든 쿠팡 이츠 측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예.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물론 이제 소비자 갑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의 좀 대응은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좀 상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쿠팡이츠가 무조건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네. 이런 것들을 좀 못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 특히 네. 쿠팡이츠는 점주를 또 보호해야 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서비스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약관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 좀 대비책을 예.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뭐 쿠팡이츠나 쿠팡 주가에는 예. 영향을 뭐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백동 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여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미얀마가 지금 여전히 불안한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나 보죠?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아, 그 포스코 인터는 그 천연가스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 네. 중에 하는데 미얀마 쪽에 미얀마에서. 미얀마의 그 천연가스 예. 그 광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죠. 근데 예.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 그걸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 예. 경영권 같은 거를 사실 이제 그런 군부 독재나 이런 쪽은 막 그런 게 심하잖아요. 예. 그 가스는 또 군부가 또 예.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예. 좀 불안하긴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뭐 그 미얀마 기업도 아니고 네.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그거를 미얀마 정부가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보통 천연가스가 국제유가에 거의 연동이 됩니다. 거의 똑같이 가요. 아,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 예. 천연가스는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국제유가가 $70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아, 73달러까지 예. 갔어요.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무조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천연가스는 수요도 좋은 게 이제 물론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배출은 되긴 하는데 예. 그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뭐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발생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석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원자력하고 이 천연가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데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도 앞으로 배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LNG선 예, LNG선으로 가자. LNG 연료 추진선으로 하면 훨씬 더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도 결국 천연가스가 원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 좋고 유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얀마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뭐 최악의 경우까지 가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 예. 유가는 지금 70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3달러까지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뭐 누구 100달러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100달러 간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기는 좋아지고 예. 경제가 재오픈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고 예. 운행이 재개되고, 거기다가 그 제트유라고 있어요. 그 비행기 연료 있죠. 예. 예. 그건 되게 고마진인데 예. 그거 이제 그게 만약에 수요가 이제 늘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예.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예. 예. 비행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예. 그럼 제트유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재오픈과 맞물려서 수요 쪽에서 되게 좋은 상황이고 예. 근데 공급은
아시겠지만 오펙하고 러시아가 중요한데 예. 러시아는 계속 증산을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사우디는 증산할 생각이 아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유가 유지만 해주면 계속 흑자지정. 예, 예. 예. 그러니까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게 전혀 없어요. 뭐 굳이 이 상황에서 증산을 해야 되냐. 예. 예. 그러니까 100달러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0달러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가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은 저는 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변수가 이란이 뭐 미국하고 핵협상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란이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우리 핵 좀 뭐 예를 들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란에서 대규모 원유 생산 해버리겠죠. 그렇겠네. 그동안 못했던 거. 예. 그러면 유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의 유가 수준은 계속 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가뜩이나 인플레 압력, 뭐 물가 상승 압력 것인데 뭐 더 그 부분은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더 올라간다면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이 OLED 패널 그러니까 OLED 패널이라는 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 뭐라 그러나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그건데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이 OLED 패널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 물론 삼성전자 이거 아니라고 바로 부인하긴 했는데 네. 그 재밌더라고요. 서로 둘이 경쟁 관계 아닙니까 어쨌든 네네. 가정 내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OLED를 먼저 만든 회사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OLED라는 게 그 LED의 좀 그 유기 LED 뭐 이렇게 유기 발광 소재라고 뭐 하는데 복잡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제 LCD TV로 시작을 했다가 OLED 이제 TV 시장이 열리긴 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작은 화면에 들어있는 모바일 OLED는 먼저 만들었고. LG 디스플레이는 TV용이에요. 큰 그러니까 거. 예, 큰 거는 LG가 만들었어요. 예. 근데 왜 삼성은 그러면 LG도 만드는 거 왜 못 만들었느냐? 예. 삼성은 일단 모바일에 집중한 이유가요. 예. OLED의 최대 단점이 그 화질도 너무 좋고 전력 소모도 좋아요. 그렇죠. 자체 발광하니까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번인 현상이 있어요. 어? 번인 현상. 잔상이 번인? 남아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OLED 스마트폰 딱 오래 켜놓으시고 화면을 그대로 멈춰놓고 장기간 방치하잖아요. 예. 거기에 잔상이 생겨요. 아. 번인 현상. 근데 이게 만약에 TV는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스마트폰은 2, 3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렇죠. 잔상이 생겨도 바꿔요. 근데 TV는 보통 10년 정도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TV가 만약에 번인 현상이 생기면 2, 3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아 이거는 OLED는 TV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삼성은 일단 모바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올인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먹혔죠 사실은. 왜냐면 2, 3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LED 디스플레이 이미 늦었어요. 그 기술력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OLED 그러니까 대형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 OLED를 또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번인 없어요 그러면은? 아 일부 번인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LG만의 또 기술력으로 그걸 극복을 좀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TV는 번인 현상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으면 또 진짜 수명이 너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오래 못 쓰는 TV를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텔레비전이야 계속 화면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니까 번인 현상이 또 안 나올 것도 아니 근데 같은데. 이제 수명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그렇구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명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OLED가 좀 채택이 그동안 안 됐었는데 LG가 그걸 좀 열었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너무 비싸요. LCD에 비해서 그 단가가 3배, 4배 다 비쌌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만들어도 사람들이 딱 그런 실험을 해봤나 봐요. LCD TV하고 OLED TV로 이렇게 매장에 딱 갖다 놨는데 딱 이게 보여줬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LCD TV도 많이 선택하대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LCD, 테스트구나 일종의. 예. LCD TV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밝은 데 있잖아요. 밝은 데선 더 좀 밝게 보인대요. 아, 뒤에 발광판이 있으니까 LCD. 예,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대리점 같은 데 가면 이게 불이 확 하나잖아요. 특히 그리고 영화 말고 드라마는 색감이 이렇게 되게 밝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데 OLED는 영화처럼 보여준대요. 되게 어두운 색을 진짜 어둡게 보여주고 약간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가격차 나는데 뭐로 OLED 사냐. LCD 샀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가격차가 확 좁혀졌어요. 왜냐하면 LCD가 너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
LCD TV를 만드는데 LCD TV 그 패널 단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예. 근데 OLED 패널 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근데 OLED TV를 지금 안 만드니까. 예. 근데 이번 1분기에 LG전자가 영업이익률이 그 TV 판매하잖아요. 예. OLED TV 판매를 해가지고 예. 수익성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를 넘어갔어요. 예. 영업이익률이. 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8.9% 기록했대요. LG, 예, TV를 팔았는데 예. 왜 우리가 지지? 그런데 예, 예.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우리는 비싼 LCD를 쓰는데 예. 물론 OLED가 더 비싸긴 하지만 OLED TV는 판매가가 더 비싸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마진이 더 남습니다. 사실은. 근데 패널 가격 떨어지는데 TV 판매가는 비싸니까 그렇겠네. 그만큼 마진이 남아요. 예. 그래서 삼성도 이거 OLED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LCD 가격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LG밖에 없거든요. 어. 그럼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받았으면 되는데 뭐 네. 시장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뭐 자존심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자존심 문제 네 그런 얘기도 아.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예. 뭐 자존심도 문제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삼성이 이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이 그 이 기술까지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QD OLED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OLED TV용 아. 패널을 지금 시제품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 기간 동안 예.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건 아니고 몇백만 대 정도만 LG한테 예. 일단 받자 예.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진짜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예. 삼성이 뭐 자존심이 좀 뭐 약간 상한다 하더라도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걸 구입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예. 그걸 판매하면 어쨌든 마진은 좋아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국 걸 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중국도 예. 하거든요. 예, OLED도. 예, OLED도 하고 있고 예. 중국 같은 경우 LCD도 해요. 예.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LCD를 더 이상 안 만듭니다. 이제 셧다운해요. 예. 이걸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LCD TV 만들려면 누구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받을 수 있는 데는 역시 LG 아니면 LG도 만들거든요. 아, 중국 LCD를? 네, LCD 아, 만들어요. 예. 중국도 만들고 예.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중국 거 받을 바엔 LG 거 OLED 받아서 만드는 예.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또 분석도 일부 있더라고요. 뭐 그럼 뭐 당연히 득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이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한테 윈윈인데 예. 예. 삼성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실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인터뷰만 좀 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증권가에서는 할 거라고 예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귀추는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OLED 이렇게 이건 LG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 질문 또 많이 들어왔네요. 2738님이 유가가 오르면 석유 관련 기업에 이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뭐 금호 석유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아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 석유와 기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는 좋죠. 정유주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원유를 사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유가가 예를 들면 60달러일 때 원유를 사놨어요. 근데 보통 배에 실어오는데 3개월 걸린대요. 근데 예. 그 사이 유가 올라가잖아요. 60달러에 산 게 70달러가 됐으면 재고자산 평가액이 10달러 붙어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실적이 점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정제 마진이라고 있어요. 예. 이 원유를 생산해서 휘발유 같은 거 만드는 건데 그 마진도 올라가요. 예. 통상적으로. 그래서 정유주한테 좋은데 유가 올라가면 오히려 석유화학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 원유에서 생산된 나프타라고 있거든요. 예, 정, 예. 예. 그걸 이용해서 에틸렌이라든가 다양한 석유 제품을 만드는데 예. 나프타 가격이 올라간다고 석유화학 제품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잘 연동이 안 됩니다. 아. 어떨 때는 나프타 가격이 폭락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작년이 그랬습니다. 작년이 예. 석유화학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석유화학 수요 중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에요. 예. 작년에 내구재 많이 팔리니까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는데 작년 아시겠지만 유가 급락했잖아요. 유가하고 나프타 가격은 거의 연동돼요. 원재료 가격은 급락하는데 예. 에틸렌가 아.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 마진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반대입니다. 유가 올라가서 나프타 가격이 올라갔는데 에틸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석유화학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가 오르는 게 예.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하고 예. 석유화학 기업들은 좀 분리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수출 소식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 수출은 뭐 지금 계속 한 8개월 이상 지금 계속 뭐 순 계속 증가
중이라 뭐 역대급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와요. 네네. 근데 그 지금 현재 수출 금액이 작년보다 30%가량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이 좀 많이 좀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9% 이상 좀 증가했다라는 예. 그런 수치가 나왔고 일평균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28.5% 정도 증가했는 물론 시장보다는 좀 못 미쳤죠. 28.5% 증가니까 약간 예. 미달했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무려 62.2%나 5월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인데 엄청나게 좀 수출이 그러게. 잘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드는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랄 만하네. 예, 모자르는데 어쨌든 아. 지금 그냥 만드는 대로 다 나가요. 아. 예, 그냥 아예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대기 물량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쪽이 수출이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도 예. 여전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58.6% 정도 증가를 했고 무선 통신 있죠 모바일. 예. 모바일도 증가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스마트폰 좀 많이 안 팔린다라고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예. 무선 통신도 15.8%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예. 감소한 것도 있어요. 역성장. 이거 작년보다 감소? 오히려 감소. 어, 일단 예. 첫 번째가 선박. 선박? 선박도 의외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주는 받는데 예. 지금 수주를 받는 게 수출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배를 이제 아. 건조해서 납품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약간의 역성장이 좀 나왔고 예. 작년 그리고 그 PC 있죠. PC도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한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일 그렇죠. 때 사람들이 예. 재택근무하니까 네. 그때 다 샀구나. PC를 많이 샀는데 예.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요가 줄겠죠. 예. 그래서 이 제품들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같은 제품들의 수출이 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6월까지의 데이터는 여전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젠가 제 기사를 봤더니 네.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네네. 1조 1000억 규모 수주했다고 막 그 말씀하신 대로 수주가 수출량에 이제 잡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수주 아. 그러니까 수주를 해도요. 예. 만약 1조를 수주를 해도 예. 이게 처음에 이제 계약금 같은 거 선수금 받잖아요. 예. 그거 일부 받고 예.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건조하면서 받게 되거든요. 예. 건조하는 그거에 따라서 뭐 또 추가로 한 2천억 받고 이제 말미에 가서 그 대부분 받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건조 그러니까 이걸 수주하고 배를 만드는데 보통 1.5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지금 물량으로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선박 쪽에 대해서는 수출 물량은 조금 이번에는 줄어들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조선 쪽은 수출보다도 결국엔 예. 제가 봤을 때 그 수주기 때문에 예. 수주가 많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수주 됐다가 이게 엎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있죠? 선주가 가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수주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요 당연히 건조를 하겠지만 예.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삼성중공업이 많이 했던 그 바다에서 원유 시치하는 배 있잖아요. 해양플랜 예, 드릴시 예. 이게 많이 어그러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걸 만드는데 보통 2, 3년 걸리는 데다가 그 당시에 그 몇 년 전에 이 수주 받았을 때 유가 높았는데 유가 급락을 하니까 예. 이 발주한 회사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취소해서 뭐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경우 많은데 예. 최근에는 좀 어쨌든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선업체들이 지금 아까 잠깐 모두에도 말씀했지만은 LNG선 같은 건 이런 친환경 선박 그리고 좀 부가가치 높은 선박 이것 때문에 좀 호재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중 호재라고 해요. 요즘 제가 기사 보니까. 네.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 산업이 호재라고 하는데 네. 친환경 선박이 증가해서 그래 고부가치 기술력이 있는 선박을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유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조선 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거죠. 그 컨테이너 선도 있고 예. 되게 막 여러 가지 선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유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예, 예.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조선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아.
예. 실어 날라야 되니까. 예, 일단 그만큼 유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 이거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좀 해양 플랜트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예. 한국이 한때 그 조선주들 주가 올라갔던 거 보면 드릴십이라든가 예. 원유를 이제 시추하는 선박들 수주를 엄청나게 했는데 예. 이 배들은요 무조건 유가가 올라갈 때 발주가 됩니다. 채산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오일 메이저들 그렇겠네. 있잖아요. 정유회사들이 예, 예. 유가 너무 비싸니까 육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어.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 캐자. 돈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데 예. 그러려면 유가가 최소 70, 80달러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해양 플랜트 발주가 나옵니다. 실제로 발주가 최근에 한두 개 나왔더라고요. 뭐 대우조선해양도 뭐 현대중공도 뭐 그때 기사 보니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저유가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 올라가면 이 비싼 배들에 대한 수주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플랜트가 있겠구나. 예, 플랜트가 아, 유가에 바로 연동이 됩니다. 유가하고 또 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2016님이 왕초보입니다. 이번에 SK텔레콤 분할한다 해서 세 주 샀는데 자꾸 내려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아, SK텔레콤이요? 예. 아니, SK텔레콤이 분할하는 건 되게 호재고요. 예. 이제 뭐 한두 달 후에 거래가 정지되겠지만 예. 인적 분할이니까 회사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업회사. 예. 사업회사는 통신회사입니다. 예, 예. 통신회사 이제 밑에 뭐 그 SK 브로드밴드까지 가져가니까 예. 통신회사를 하나 내가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신설회사가 하나 생겨요. 그게 지주회사. SK텔레콤이 지주. 통신 말고 밑에 하이닉스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티맵이라고 아시죠? 교통. 그, 네, 교통에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버인가요? 우버에서 지분 투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랑 비슷한 예.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도 자회사로 있고 예. 그다음에 ADT 캡스라고 보안회사 아시죠? 예. 세콤하고 이제 경쟁하는 그 회사도 자회사로 갖고 있고 예. 11번가 뭐 이베이 코리아랑 비슷한 예. 이제 경쟁하는 그 회사도 있고 또 애플 앱스토어랑 경쟁하는 원스토어 그게 다 지주회사에 속해 그게 있으니까. 다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 통신회사랑 합쳐져 있다 보니까 예. 이 회사들이 좋은데 묻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예. 통신이 다 먹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 분리를 하는 순간 예. 통신은 통신으로 나가고 예. 얘는 얘로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 이 회사 가치평가를 하나씩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되게 가치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SK텔레콤이 인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지부진하지만 전 재상장 할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특히 통신에서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재미는 없어요. 돈은 잘 벌지만 예.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예. 뭐 매달 뭐 우리가 얼마씩 내지만 뭐 올해 이번 달에 5만 원 냈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내가 8만 원 내고 그런 예.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갑자기 요금제 비싼 거 써가지고 그렇지. 유지되는 계속,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보다는 새로 이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예. 좀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분석이니까 좀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나중에 인적 분할 한 다음에 둘 중에 다 가져가도 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나는 통신 별로다. 그럼 통신 팔고 그냥 요 지주에서 더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요, 본인이. 예, 예. 그래서 그걸 인적 분할 후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 회사가 분할 주식을 분할하는 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한 거죠, 그게. 예, 둘 다 가져가는 거. 양쪽을 다 가져가죠. 내가 지분을 예. 보유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K텔레콤은 SK지주회사와 통신만 하는 SK텔레콤 이렇게 예. 둘 다를 내가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그 지분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한 거죠.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주주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뭐 나는 예. 이게 싫으면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물적 분할은 좀 단점이 선택지가 없어요. 아하. 회사가 가져가요. 다 그 회사 지분 100%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제가 그 초보자로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 SK 얘기가 나왔으니까 SK 회장 입장에서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적 분할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적 분할을 택하면은 회사에도 SK에 유리하게 한 걸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인적 분할을 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그러니까 이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적 분할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게 쪼개지잖아요. 양사가 나눠지니까. 그리고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냐면은 보통은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랑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주회사가 그 현행 법상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가 이 여기 사업회사 지분을 또 2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도 그 약간의 이 지분 또 교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지주 나는 지주에서만 지배하면 되는데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또 이쪽으로 넘겨야 되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인적 분할을 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주주 가치를 더 신경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착한 회사네 그게 더. 아니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은 작년에 그 LG화학 사건 때문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어요.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했었죠. 네 물적 분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했던 거 아니 물적 분할하면 아니 인적 분할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인적 물적 분할을 하냐 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뭐 뉴스 계속 나왔던 게 결국에 LG 대주주가 일단 유리한 사실 분명히 유리하거든요.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 지분 희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택했다고 하는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는 물적 분할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인적 분할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들의 좀 눈치를 좀 안 볼 수가 없겠군요.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좀 그 점점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아마 그 대기업들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더 좀 질문 받고 갈게요. 3816님이 상폐된 주식을 10년째 보유 중인데 2, 3년 전부터 상장 소식이 나오다가 매각되더니 갑자기 매수 청구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소액 주주는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상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폐된 주식을 상폐된 주식이에요. 10년째 보유 중이래요. 아 이미. 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상장 소식이 나오다가 매각이 됐답니다. 매각되더니 갑자기 매수 청구권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아, 매수 청구권을 거부할 방법은 없느냐 소액 주주는? 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근데 상장 기업은 아니니까 그 법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상장 기업은 어떠냐면은. 그 매각한다는 거는 이제 M&A를 한다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주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으면은 회사가 사줘요. 내가 당신한테 가서 그러니까 직접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매수 청구권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얼마에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을 확보하잖아요.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반대를 안 한다. 그러면 의사표시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만약에 매각하는 걸 혹시 반대하시는 거면은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비상장이라서 정확히는 좀 저도 모르겠지만 상장된 기업들은 어쨌든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비상장 기업은 증권 여기서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나는 매수 청구권 행사 좀 싫다. 그러시면 직접 그 회사에 문의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폐된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상폐당했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주예요. 당연히 주주입니다. 주식은 그대로 상장 있어요. 상장 폐지돼도 주식은 그럼요. 있어요. 수주조각이 됐는데도 그냥 일단 주주는 그러니까 주주. 코스피 라이브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못하는 거지 장외에선 거래할 수 있어요. 아, 회사가 부도난 그래요? 게 아닙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그러니까 부적합한 기업이니까 퇴출시킨다. 휴지 조각은 아니군요. 휴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100원이어도 그대로 10주는 내 겁니다. 내가 팔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10주에 대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사에 전화하셔서 매수 청구권을 뭐 행사하는 부분은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상장 폐지 관련해서 SJ킴님이 지금 유튜브로 연벌리님 그 아시아나항공 이거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여러 질문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지금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아시아나항공이 그 뭐 누구죠? 그 박상구 회장인가요? 그 횡령 배임명의로 일단 이제 걸려가지고 그럼 승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 상패 요건에 걸려요. 근데 굉장히 액수가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6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거래 정지 시키고 보통은 거래 정지 시키고 재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SKC는 재거래됐어요. 바로. 좀 거래 정지시켰다가.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좀 문제가 심각해진 게 상폐 실질 심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이 크니까 예. 거래 정지 후에 상장 폐지까지 우리 한번 심사를 해보자. 예. 이거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안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소액주주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박상구 회장은 지금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옛날에 했던 일을 가지고 예. 지금 이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패까지 결정하기에는 저는 증권거래소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예. 굉장히 큰 회사고 또 어차피 앞으로 대한항공하고도 합병 질 거고 예. 그런 걸 좀 종합해봤을 때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후에 예.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증권거래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걸로 상폐시킨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큰 기업일수록 예전에 하나도 그랬고요. 예. 얼마 전에 SKC도 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억나세요? 옛날에 뭐 분식회계로 한번 거래정지돼가지고 예, 진짜 예. 상장폐지 실질심사 한번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거 갑자기 거래정지 시켜가지고 삼성바이오 투자하시던 분들 정말 완전 멘붕 빠져가지고 예.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예. 거래제거되고 주가가 3~4배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시아나항공도 결국엔 거래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베이 코리아 결국 그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단독으로 인수 나서게 됐죠. 네네. 근데 당초에 이마트하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네이버가 빠졌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래 그 신세계랑 같이 한다고 20% 투자한다 그 얘기 그렇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부분 담당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예. 네이버에서는 밝힌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라고 당연히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 언론 기사로는 좀 나온 건 뭐냐면은 결국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 네이버가 1위거든요. 거래액 기준 쿠팡이 2위죠. 그다음에 카 그 뭐죠? 그 이베이 코리가 3인데 예. 1등이 어쨌든 간에 지분 일부 태우면 이거 거의 너무 독점 아니냐. 이러면 이것도 이 독과점 문제에 또 걸릴 수도 있다. 당연히 걸리죠. 문제가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네이버가 그래서 발을 뺀 거 아니냐. 그럼 애초에 왜 그러면은 같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왜냐면 네이버가 예. 신세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인수를 예. 하게 되면 예. 확실한 1등이 되잖아요. 네. 그럼 쿠팡은 이제 압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독과점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텐데 신세계가 우선협력 대상주로 이게 안 될 거로 판단했었나 그러면 네이버. 근데 이제 신세계 뒤에 있는 거잖아요. 예. 네이버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예. 참여는 하지만 예. 신세계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는 거니까 예. 네이버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걸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돌아선 배경에는 좀 그 일단 언론 기사로는 좀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냐, 너무 좀 독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걸 좀 의식했다라는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뭐 네이버에서 직접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인수가는 알려졌어요? 인수는 이게 그 방식이요. 제가 그때 아까 좀 찾아보니까 프로그레시브 딜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본입찰을 받으면 네. 그 이제 요 매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매각가 예. 비싸게 한 자 뭐 신세계 그룹에 우리 매각하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뭐 롯데도 만나고 예. 뭐 아니면 신세계도 만나가지고 예. 이제 조건을 들어보고 예. 거기서 이제 많은 금액을 낸 그러니까 예. 비용이 맞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비밀리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았을 때 공개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왜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예. 이베이가 원하는 건 5조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오늘 기사 보면 예. 3.5조예요. 지금 신세계가 제시한 건 3.5조인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럼 간극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아직도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베이가 그럼 아직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우리는 무조건 5조는 팔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급할 거 없으면. 예. 근데 신세계는 그 이상 못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도 왜냐하면 5조 주면 빚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약간 예. 빚내야 되니까. 예. 근데 3.5조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일부 해가지고는 좀 충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이상 또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5조 원 선에서 이베이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예. 이걸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베이가 만약 이베이가 받아들인다면은 둘이 그래서 신세계가 인수를 한다면은 예.
이커머스 시장이 그럼 어쨌든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1위는 안 바뀝니다. 아. 2위가 아마 그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스타컴 있잖아요. 예. 스타컴까지 합치면 예. 그 뭐죠 그 쿠팡 거래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래액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마 1등은 뭐 네이버가 네이버로? 독보적이라서 아. 이걸 이기긴 힘들고 아. 그리고 사실 이미 네이버는 신세계랑 제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예. 그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쿠팡이 이제 조금 위협이 될 수는 있겠죠. 거래액 예. 기준으로. 예. 그럼 아까 처음에 말 그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쿠팡이 서로 타겟팅하는 그 맞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예. 그럼 이 신세계하고 네이버하고도 이게 좀 다른가요? 그런데? 아니 신세계 네이버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 그 아. 제품들을 예. 좀 약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세계는 신세계가 예. 만약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은 예.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랑 비슷해요. 이베이 코리아 네이버랑. 네이버랑 비슷한 아, 그렇죠. 그런 구조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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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예. 옥션이나 지마켓이 그런 예, 거 파니까. 그런데 예. 그 이마트는 신선식품이라 다릅니다. 이마트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새벽 배송 받는 뭐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약간 좀 내용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오늘 아주 그냥 척척 박사 그냥 뭐든지 그냥 물어보면 다 답해 주셔서 아주 잘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